우리 엄마는 딱히 신기 같은 건 없으시지만 평소에 예지몽 같은 걸 잘 꾸시고 직감이랄까 촉이 좀 많이 좋으신 편이야.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일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먼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일인데 그때 조부모님 댁이 우리 집이랑 꽤 가까워서 엄마가 자주 가서 집안일을 도와드리곤 했어. 그 무렵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할머니가 간호하신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거든. 그날도 엄마가 할아버지 방을 청소한 후에 거실에 엎드려 물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걸레질하는 손 위쪽으로 검은 발이 보이더래. 그때 다른 친척들도 같이 있어서 엄마는 친척 아이 중에 한 명인 줄 알고 계속 걸레질을 하며 청소하니까 저쪽에 가 있으라고 말을 했지. 그래도 그 발이 꿈쩍도 하지 않자 엄마가 거참 어른말 되게 안 듣네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글쎄 위아래가 온통 새까만 사람 두 명이 할아버지가 누워계신 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이거 뭔가 아주 불길하다 느끼신 엄마는 곧장 일어나서 할아버지의 방문을 닫고 서서 두 사람을 노려봤대. 엄마는 본체만 쯔하고 방문 너머만 뚫어지게 보던 그들은 다른 사람이 다가오자 천천히 사라졌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때 엄마가 보셨던 그 두 사람은 뭘까? 진짜 저승사자였을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엄마 친구분이 이사를 가셔서 집들이 겸 초대를 받아갔는데 집 안에 불이 온통 환하게 켜졌는데도 이상하게 너무 어둡게 느껴지더래. 엄마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오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후에 꿈을 꿨대. 꿈에 엄마 친구분이 나오셔서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엄마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로부터 며칠 간격으로 엄마 친구분이 계속해서 꿈에 나오셔서는 하루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하루는 통곡을 하고 그러셨다는 거지. 엄마가 꿈이 너무 이상해서 친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분이 갑자기 울면서 얼마 전 아들이 자살을 했다고 하시더래. 근데 사고가 났던 시기가 엄마 꿈에 친구분이 나오기 시작했던 바로 그날이었던 거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내가 대학교 4학년 때에도 오싹한 일이 있었어. 아침 일찍 학교에 가려는데 엄마가 오늘은 늦어도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최대한 늦게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야. 이유는 딱히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고 그날 과제를 하느라 밤 11시쯤에 집에 들어갔거든. 동생은 동아리 활동한다고 10시쯤에 오고 아빠도 야근 때문에 9시쯤 오셨다고 했어. 엄마도 오랜만에 친구분 만나신다고 나가셔서 8시가 넘어서 집에 오셨다는데 가족들 모두 집을 비우고 없는 사이 우리 동에서 누군가가 투신을 냈더라고.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 동에서 오후 5시쯤에 변을 당했다고 하더라. 옆집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그날 경비실에서 우리 아파트 주민이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방송까지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 만약 그날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집에 있었다면 그 사고를 목격했을 수도 있었다 생각하니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엄마가 엊그제 아주 높은 곳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다들 늦게 들어오라고 하셨던 거지. 나라면 그냥 개꿈을 꿨나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엄마는 그런 촉이랄까 남다른 느낌이란 게 있나 봐. 원래 꿈이란 게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젠 엄마가 꿈 해몽책을 찾으시면 걱정이 되고 왠지 너무 무서워져.